제 개인곡이 곡종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생각보다 엄청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. 저한테 노력을 하고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다고. 그냥 딴거안 하고 요즘에 좀 힘들었던 게잘안돼 하는 것만큼 잘안돼뭐 어쩌겠는가 해야지. 그래,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.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서 계속 할수 있는 것 들을수록 감동적이어서 내가 더 움직여야지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,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거고,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 같다.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다. 굳이 친구가 아니어도 생각을 한다.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.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다. 그딴 얘기 더할거 없는데. 찍으러 또 자주 올 테니까. 그래서 오늘은 더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. 꽤 친구 사귀기라 너무 노래 좋은 것 같아. 힘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연구하는 거 어떻겠냐면 하다 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좋은 분들이 옆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봤던 영화들이 형이가 노래 불렀었던 것 같아요. 남주영이 가사 써줬는데 너무 너무 가사가 좋아서 그렇구나. 얘기를 하자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. 연락은 해봤어요. 제가 먼저 나왔어가지고 지나갔었는데 그때는 마태 형한테 물어봤는데
새로운 좋은 곡들도 많이 들려줄 거고. 딱 좋아요. 내가 만족을 하면서 되게 자신 있게. 너무 짜증나가지고 갑자기 정신없다. 항상 조심하시고. 이번 주에 뭐 일이 좀 많아가지고 뭔가 성인이 되고 내가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위해서. 예, 보잘것없고 모든 거를 하게 해주셨어요.